안녕하세요. 세운병과 함께 척추 압박골절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척추 압박골절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척추뼈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찌그러지고 골절되는 질환입니다. 청장년층에서는 낙상사고와 같은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고령층에서는 가벼운 외상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뼈의 골절과 다르게 뼈가 찌그러지듯 납작해지는 현상입니다. 외형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나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골절은 보통 골다공증 환자가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매우 심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합니다. 골절된 등이나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눕거나 일어날 때, 허리를 돌릴 때, 허리 옆구리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고령인 경우 보행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다리 저림, 마비, 배뇨곤란 등의 신경 증상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찌그러지고 주저앉은 척추뼈를 복원시켜주는 척추체 성형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이 심하거나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 척추뼈가 움직이지 않고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고정수술을 통해 치료합니다. 지금까지 척추 압박골절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